친구들 안녕. 오늘도 2학년 9호 사단원 말놀이를 해요에 대해 알아보죠. 먼저 말이 재미 느끼기 위해서 나물놀이라는 동요를 읽으면서 나물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알 수 있어. 들에 가면 들나물, 쑥쑥 뽑아 쑥나물, 새봄이라 봄냉이, 이렇게 하는 노래야. 말놀이를 하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 맞아,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낱말들을 익힐 수 있고 여러 가지 낱말 익힐 수 있어. 말놀이에는 무엇이 있을까? 맞아, 첫 번째, 꽁지 따기 말놀이가 있어. 어떻게 하는 놀이냐면 사과는 빨개, 빨간은 딸기, 딸기는 작아, 작은 것은 아기, 이렇게 하는 놀이야. 이 같은 말로 이어 말하기 놀이가 있어. 어떻게 하는 놀이냐면 높다 높다, 나무가 높다, 높다 높다, 하늘이 높다, 높다 높다, 아파트가 높다, 이렇게 하는 놀이야. 3. 주고받는 말놀이에 대해 알아보자. 하나는 뭐니? 빗자루 하나. 둘은 뭐니? 안경알 둘. 셋은 뭐니? 세발자전거 바퀴 셋. 넷은 뭐니? 밥상 다리 넷. 이렇게 하는 놀이야. 3. 주변 여러가지 낱말을 찾아 말놀이를 해보자. 시장에 가면 양배추도 있고, 시장에 가면 피망도 있고, 시장에 가면 생선도 있고, 시장에 가면 당근도 있고, 이렇게 하는 놀이야. 4. 말 덧붙이는 놀이가 있어. 어떻게 하는 놀이냐면 동물원에 가면 사자도 있고, 동물원에 가면 사자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동물원에 가면 사자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곰도 있고, 이렇게 하는 놀이야. 앞 친구가 어떤 낱말을 이야기했는지 잘 기억해야 재미있게 놀이를 할 수 있어. 말놀이를 통해 말이 재미를 느꼈다면 우리 주변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잊지 말자. 우리 주변의 낱말의 이름이 어떻게 지었는지 생각해본다면 더 재미있게 낱말들을 익힐 수 있을 거야. 어때? 재밌었니? 아직 와이즈 캠프 개표노트를 해보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꼭 한번 해봐. 그림도 그리고 꾸미면서 생각주머니도 많이 키울 수 있을 거야. 그럼 안녕!